짜잔. 와! 와. 여기 보시면요. 여기 오자마자 조금 신기한 게 이렇게 박제를 직접 하시기도 하는구나. 야, 그나저나, 지금 오늘, 이 친구죠? 네, 맞아요. 아, 안녕. 이 친구가 그 고속도로에서 이제 발견됐다고 해요. 아, 휴게소였나? 그래서 이 친구를 잡아다 주신 구독자분이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게 임시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 사장님께서 랩타일주 이제 사장님이신데 처음에는 많이 예민했는데 지금은 좀 손을 타는 편이에요. 얘 진짜 이쁘지 않아요? 네, 정말 잘생겼어요. 수컷이. 그 사실 저도 이 친구 키우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다른 좋은 분이 더 있다고 하셔서 했는데 역시 정말요? 그분들이 제가 좋은 분인지 어떻게 알았죠? 야, 어쨌든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게 사육장도 엄청 크고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도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원래 키우시던 아이죠? 이 친구는 이제 그 경상도권에서 대구에서 유기된 네. 친구인데. 아, 이 친구도 유기된 네. 친구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먹이도 잘 안 먹고 계속 말라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좀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한테 잠깐 맡겼거든요. 이제 보통 네. 산책 나가면 파충류들 이제 야생에다 풀어놓으면 야생이 살아나서 막 이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덤빈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사람을 손을 탔던 것 같아서 먹이를 줘도 받아먹고. 지금 여기 보면은 사실 이 이구아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 비어드 드래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뱀도 있네. 네, 여기는 다 콩스네이크들. 아, 와, 귀여워. 지금 여기 보면 디스커스도 있고 여기는 아직 없어요. 제가 네.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레드 스네이크 애들하고 미국의 괴물 버블치 있잖아요. 아, 그걸 키우고 싶어서 지금 마련을 했는데 네. 매물 구하기 힘들어서. 아, 기다리고 있나요? 네. 여기 아령도 있고요. 쓰지는 오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 일주님께서 이제 박제하는 업무를 좀 많이 하시고 계시고 이런 업무들을 사실 여기가 아니라 다른 작업장이 있다고 하시는데 와, 여기 벌써 냄새가 풍풍 나네. 어떤 냄새가 나요? 고소의 기운이 납니다. 고소의 기운의 냄새가. 이게 근데 박제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박제를 와, 진짜 신기하다. 네. 이렇게 만드는 거는 보통 보름 정도 걸리는데 이거는 이제 박제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이고 박제를 직접적으로 받아가면 이런 털자리라든가 이런 걸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 진짜 같다. 진짜네. 진짜 새는 맞아. 야,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새들이 로드킬을 당하거나 이제 변사체로 발견이 되면 몸이 솔직히 성하지 않아요. 어찌도 봐도 지금 여기 다리가 부러져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도 이제 이런 거를 어거지로 맞춰서 최대한 기존 상태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저 친구는 사연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이제 그 어떤 앵무새 농장에서 이제 앵무새를 키우다가 그냥 퇴사한 개체라 그래서 너무 아끼면서 키우셨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직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박제해서 드린다고 하니까 그럼 또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게 됐습니다. 신기반기. 여기도 지금 뭔가 하고 계신데요. 이제 결론은 여기 이구아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뱀인가요? 네, 이거는 스크럽하이톤 뼈인데 원래 그전에는 저희가 골격박제를 할 때 약품을 쓰고 삶아서 살을 발라내고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해외에서도 수시렁을 이용해서 골격박제를 많이 진행한다고 해서 이제 저도 최근에 수시렁이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와, 뱀뼈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 이빨이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뱀한테 물리면 이제 뜯어내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이빨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물렸을 때는 강제로 빼려고 당기시면은 이 갈고리 다 걸리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보니까 또 신기하네. 이야. 그때 혹시 그 지율님 어느 쪽으로 표본 박제하시는 분 혹시 보셨나요? 지율님. 아, 네, 다음. 야, 안녕. 근데 얘는 그냥 일반 이구아나인가요? 아니면 네. 모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크린 이구아나예요. 근데 지금 색깔이 좀 주황이더라고요. 제가 네, 봤을 때 이게 약간 발정기가 겹치면 네. 약간 주황 색깔이 돌거든요. 네. 이제 구분하기 편한 방법이 붉은색이 돼도 변해 약간 초록색이 띄어요. 야,
진짜 멋있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깔끔한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꼬리도 어떻게 보면은 꼬리 끝에는 이제 감각이 없어요. 저희 손톱처럼 무감각해가지고 보통 잘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진짜 끝까지 깔끔한 친구예요. 그래서 관리가 엄청 잘 되어 있는 친구였는데 굉장히 안타까웠지만 다시 좋아진. 예. 네. 그리고 이제 일주님은 진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구아나 쪽을 굉장히 많이 기르셨대요. 블루 이구아나도 키우셨잖아요. 그쵸? 네. 지금 블루 이구아나는 다른 데서 지금 잠깐 있지만. 네. 제가 5살 때부터 이구아나를 키웠으니까. 오래된 것 같긴 해요, 이거는. 네, 아유, 잘 됐다. 와, 여기도 있네. 진짜 이게 공룡 같은 그런 비주얼을 가져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구아나를 사육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좀 아쉽게도 지금 이구아나가 네. 수입금지종이어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더 이상 키울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재 한국에 있는 친구들 한해서는 이제 서류를 소지한 사람들 한해서 사육이 가능하고, 보시면은 뒤에 사육장이 엄청 커요. 몇 미터예요? 일단 이거는 2m 지금. 그쵸, 시설 등록하려면 거의 이만한 거의... 사육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그 사육시설 등록 그 다음에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한에서 사육이 가능한데요. 볼따구 해서 근데 이런 거 좀 좋아하지 않나요? 이거, 허물 벗기는 거? 되게 좋아하시죠. 근데 신기하다. 아우 시원해. 시원한 거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어요. 와, 보이세요? 비늘. 야, 이거 뱀 비늘 같아. 우와, 이거 하나 탈피 껍질이 처음 벗겨보네. 물에 불려서 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발꼬락은? 이게 뭐야, 보통은 자기들이 유목에 많이 비비곤 하는데, 네, 발가락은 아무래도 이제 온욕하면서 많이 떨구는 게 좋죠. 무튼 이 친구들이 남미 쪽에서 서식을 하는데 이제 강가 근처에서 주로 살아가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 몇 미터 되겠네요. 그렇죠. 1미터 조금 넘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인터넷 기록상으로는 2미터까지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수명이 긴 이제 반려동물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을 키워도 되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유기를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 만약에 키우지 못한다면은 이제 좋은 주인을 찾아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영상을 찍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걸 전달하고 싶었고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고, 최근에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좀 황당하기도 했고요. 그쵸, 일주님도 이런 친구들 많이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신가요? 사실상 이구아나를 사육할 때 시설 등록이라는 규정이 생기고 나서 이구아나가 네. 정말 많이 유기가 됐어요. 15년도부터. 아, 네.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 말고도 유기된 이구아나를 제가 돌봐드린 이구아나가 정말 거의 매년 몇 마리씩 있을 정도로 정말 많았거든요. 과연 시설 등록법이 뭐 과연 이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맞는 건지 싶을 정도로 심했는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아무래도 보통 일반 사람분들이 마트에서 보던 작은 이구아나를 보다가 그쵸. 한 4년 만에 이렇게 거대해지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모르고 입양을 해서 유기를 시키는 거에서 좀 마음이 아파서. 그런 부분이 알긴 알지만 그래도 반려동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살던 가족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대해야 되는데 얘네가 말 못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진짜 오늘 이 이구아나를 우리 일주님께서 수령을 하셔서 이제 서류도 발급을 받고 합법적으로 사육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잘 살라고. 그래, 너 때문에 왔어. 벌써 이름이 지어졌어요. 이름 뭔가요? 돌봉이야, 돌봉. 그 돌봉이가 뭐예요? 짱돌처럼 생겨가지고. 하긴 너 얼굴 보니까 딱 여기 사진 있는 짱돌 같다, 임마. 그래서 이름을 돌봉이로 지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좋은 주인을 만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은데요.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네. 앞으로 돌봉이의 소식이 궁금하시거든 일주TV 구독해주세요. 네. 유튜브 하고 계시니까 네.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많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르님 유튜브는 구독 2번 눌러주세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야, 너네 아빠가 나 구독 취소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
아야야, 놔둬라 임마. 아우.